이분을 영화감독이라고만 소개하기에는 끼가 참 많습니다. 그랬을까요? 연출작보다 출연작이 많은, 아니 훨씬 더 많은 충무로 연기파 감독, 잘나가는 김은희 작가 남편 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아이, 좋습니다. 장항준 감독님, 네.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쵸.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진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뵌 게 그 저 네. 이제 그 아프기 전에 네, 네. 술집에서 저랑 이혜영 감독이랑 이경미 감독이랑 술 마시고 있었고, 아, 맞다. 장항준 감독님이 그 라디오 팀이랑 같이 술 마시러 오셨어요, 나중에. 아, 네. 네, 라디오 팀 맞았죠, 그때.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네. 아, 기억난다. 네. 우리 저기 네. 2층에 2층에 마포,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마시는데. 어, 어. 와 가지고 아유, 지웅이. 아유, 우리 저기 후배 감독들이니까. 어, 어. 아, 후배들 이렇게 하고 하고 야, 이 정도로 지금 나도 동생이고 후배 둘 있고 이 정도면은 아, 장준 형이 오늘 술값을 내겠네. 하고 아. 우리끼리 막 이렇게 좀 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 가셨어요? 아,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죠. 옛날에 선배가 이렇게 후배들하고 어? 인사하면은 긁고 나가는 거. 그런 아, 그때 뭔가 이 어떤 사나이로서의 어떤 포부, 느껴지는 포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그 있죠. 술값을 내겠다는 포부였거든요. 많이 취하진 않았었나 봐요. 많이 취했으면 큰일 날 뵀어요. 예. 아유, 오랜만에 뵙자. 예, 그때 이후로 좋습니다. 처음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자, 장은주 감독님 모시고 네. 자,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디 가면은 많이 물어보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차기작이나 킹덤 뭐 어떻게 그 진척 상황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김은희 작가님 너무 좋아요. 내가 뭐지 아주 그 고난이도로 매기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어때요 그럴 때는? 아 사실은 너무 좋죠. 솔직히 진짜로 진짜 좋아. 진짜. 원님 지금 봐봐. 아이 보세요. 어. 그 우리 동네에 유명한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아유 좋죠. 그리고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솔직히 자랑하고 싶지. 자랑하고 싶죠. 네. 그 사람 학교가 자랑하고. 우리 집 근처에 살아. 우리 동네 살아. 이러고 싶은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살아. 앞집 여자가 잘 되면 배 아프겠죠. 오히려. 근데 그리고 김은희 씨는 또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아, 돈 쓸 시간이 없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씁니까? 그 집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쓰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잘 쓰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 김은희 씨는 이게 제가 참 그 김은희 씨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하시지. 그렇게 잘 되고 나서도 거의 안 변했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예의 바르고 여전히 사람들한테 대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참 좋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칭찬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칭찬하신 며느리를. 네. 그러니까 며느리를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 저때 그대로냐. 대단하다. 칭찬의 느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심지어 좀 저희 아버지는 좀 저를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한다. 심지어 무의도식한 삶 부럽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저는 장원준 감독님 작품 참 여러 가지 좋아합니다만은 여러 가지라고 하기엔 작품이 많지가 않군요. 뭐 아무튼 시끄러워요. 좋아하는데 사인 있잖아. 아 사인. 사인. 사인이요. 사인. 예. 방금 드라마. 사인이라 그랬어. 드라마. 사인. 아 그래요? 사인. 드라마 사인. 예.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요즘에야 정말 그 장르형 드라마들이 빛을 발하는 느낌이지만 그때는 진짜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완성도가 높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부부가 같이 작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이 사실상의 김은희 작가의 출세작이죠. 네, 김은희 작가는 정말로 딱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인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사인 이전에 그 이렇게 막 약간 홀대 업계에서 왜 업계가 좀 그렇잖아. 응? 막 저기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들을 괜히 그냥 틱틱거리고 좀 막 저기 하고. 근데 조금만 뭐 잘 되면 또 뭐 갑자기 뭐 내가 잘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들. 양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일부 그릇된 호사가들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때 아무튼 그 사인이라는 작품이 저희 부부한테는 좀 잊을 수 없는 작품이죠. 아 일단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 아하. 그때 좀 괜찮았어요?
어, 사인할 때 괜찮았죠. 어. 그리고 그때 사인 끝나고 저도 그렇고 저희 그 김은희 작가도 그렇고 어. 몸값이 막 수직 상승했어요. 어. 왜냐면 이게 이 드라마가 그때 당시에 방송 그 2011년도에 방송됐는데 맞아요. 2011년도 방송 3사 통틀어서 미니 시리즈 중에 최고 시청률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그만큼 재밌었었거든. 아, 감사합니다. 이게 네. 맞아요. 장르가 없었지. 이런 아, 장르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장르 드라마가 있긴 했었는데 네. 성공한 장르 드라마가 한 편도 없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거의 명맥이 끊겨 있었던 상황에서 아, 이런 예.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렇죠. 보통 네.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겸손함을 보일 줄도 알고. 아, 너무 신나는데? 네. 그래요. 네. 아, 송은이 씨랑 요즘 이제 영화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시네마운틴입니다. 시네마운틴. 예. 네. 영화 이야기로 이제 산을 탄다. 그렇죠. 산에 가는 영화 이야기. 그렇죠. 산으로 오. 가는 영화 이야기. 네. 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산으로 간다. 사실 산으로 갈 때가 더 재밌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거기 청취자분들이 거의 반응이 그래요. 영화 얘기보다는 개인 얘기가 훨씬 재밌다. 아... 네. 그래서 하, 또 이게 한 번밖에 안 살아가지고 에피가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장한준 감독님 보면은 네. 고정적으로 이제 아, 히트한 레퍼토리가 몇 개가 있어요. 네. 예, 그 이야기 중에 있죠. 예. 솔직히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 짜는데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영화 이야기 짜는데 드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이야기를 짠다기보다는 그 이 뭐라 그러죠? 이 거짓말하지 마. 기승전이로 완벽한데. 솔직히 짜잖아. 뭐 구성을 약간 리터치를 약간 하죠. 왜냐면 이게 요즘에 청취자분들이 그 유튜브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유튜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옛날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뭘 얘기하면 이거 어디서 한 얘기인데. 아니 뭐 나쁜 것도 아니죠. 어디서 아 그래요? 아 이야기가 반복된다. 반복된다. 아. 그러니까 뭐 반장 거짓말했던 거 이거 어디서 어느 프로에서 했는데 뭐는 어디서 프로에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 정말 유튜브 아 글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네. 요거는 새로운 거였나요? 아니면 여러 번 하신 거였나요? 그것도 한 두세 번 돌려친 거예요. 돌려친 거고. 이게 이제 매년 안 할 뿐이지. 이제만 한번 쑥쑥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집에 체크리스트 있죠. 요거 네? 언제쯤 했으니까 요 다음에 요쯤 해야겠다. 아니, 핸드폰에 방송 앱이라는 메모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칠 건지 오, 그런 것들을 예. 기록해 놓죠. 기록해 놓고 친 건 그 해에 친 건 지워요. 왜냐면 나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아~ 예. 이건 무슨 얘기지?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짧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요. 이 1910님이 아, 이걸 예.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무슨 네, 말인지 좀 네. 약간 헷갈렸어요. 네. 감독님 아버지가.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게 잊혀지질 않아요. 라디오에서 만나니까 또 반갑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거 한번 간단하게 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정한 얘기 해도 되나요? 그 축약 버전으로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예. 뭐 입시를 당연히 했겠죠. 대학에 가려고 그때 이제 학력고사인데 그때 당시 학력고사 그 고사장 앞에 풍경이라는 거는 예. 그 뭐 부모님들이 막 기도를 올리고 있고 그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안으로 못 들어가 교문에다 엿을 붙이고 그리고 그 학교 후배들이 막 무슨 뭐 커피 이런 거 막 그걸 뭐 마호병이라 그러나 마호병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래 그런 걸 해가지고 막 학교 또 교과들을 하잖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뭐 맞습니다, 무슨 산에 전기 따라 뭐 쪼쪼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이제 그 어떤 굉장히 설레이면서도 뭔가 긴장되고 뭔가 막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저를 같이 갔어요 시험장에. 아침에 또 아들 시험 보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의 모든 시험에 다 같이 가셨어요. 아이고 정말. 그럼 나 운전면허 볼 때도 우리 아버지랑 같이 갔지. 고등학교 연합고사 때도. 그렇지. 정말. 이야. 네, 그때 부모님 잘 안 오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깐당깐당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왜 좀 뭔가 좀 집중해야 된다는 느낌이 그래서 이 곧 연합고사도 수월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해서 아무튼간에 그 학력고사에서 그냥 저를 같이 가셨는데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아. 왜? 아니다 됐어.
그쪽 가다가 준아. 왜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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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그쪽 가다가 준아. 무슨? 아 왜? 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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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들어가. 그리고 이제 교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교문 들어가면 이제 수험생만 들어가고 학부모는 맞습니다. 거기 밖에 이제 교문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어, 한참 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뭔지 못한 거 못하신 거가 그 제가 이제 그 학교 이제 그 이제 안에 실내와 비슷한 걸 신으려고 이제 그 이제 학교 교사 앞에서 예.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쭉 준아 준아 그러는 거예요. 쩌렁쩌렁 울렸어요. 왜냐면 그 안엔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그 한 50, 60대 할 아저씨가 소리를 지를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왜? 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 수험 그 학교 일대가 다 마치 뭐 사고 났나? 싹 쳐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있는 거야. 아까 하려던 얘기 하실려나 보다. 그 봤더니 수상 가방 법을 가리지 마라. 이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컨닝을 해서라도 대학에 붙어라 이제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창피. 나는 진짜 그 얼굴이 다 빨개지고 간절한 그 외침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 막 1930년생이에요. 30년생이신데 태평양 전쟁 겪고 막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아와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근데 그걸 모를 텐데. 네. 얘는 온실에 화초처럼 자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끄덕도 못하겠고 그냥 다시 교실로 들어가려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부르죠. 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이 아저씨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까 그러면서 다 보고 일대의 소음은 없었어요 벌써. 아까 거기서 저는 생각이 빠졌어. 거기서 뒤돌아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나는 매장된다. 우리 아버지가 뭐 더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수단과 방법보다 더한 게 나올까. 그렇지. 왜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리고 왠지 본격적으로 컨닝으로 하란 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만약에 돌아봤었다면 저는 정말 이민 갔을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본인도 그냥 끝나고 나서 시험 잘 봤냐고. 근데 사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제일 자신 있던 것들이 1교시였는데 국어, 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그 1교시야. 근데 그 풀려고 하는데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수험생과 선생님이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걸 다 들었을 테니까. 저 친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신가. 그렇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러 고사장에 들어온 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1교시를 망쳤어요. 어떻게? 거기서 점수를 유일하게 땄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근데 아들 사랑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흔치 않거든요. 맞아요. 그 저희 아버지는 좀 이렇게 좀 자식들 사랑에 좀 끔찍하시고 게다가 저를 되게 참 이뻐하셨어요. 왜? 이게 또 그 저희 탄생과 관련이 있는데. 아니 뭐 그냥 탄생 설화까지. 네 이게 네 그 전에 저희 집이 좀 되게 궁핍하게 살다가 저의 탄생과 더불어서 저희 집이 잘 살았어. 갑자기 막 일어나기 시작. 번성하기 시작했구나.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뭐 모르겠는데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나일론 공장을 하셨어요. 대구에서 공장을 하셨고 공장을 시작했을 때가 제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나일론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간에 우리 집에 그 동네에서 우리 집에 전화가 있었고. 우리 집에 테레비가 있었고. 테레비 있었으면 뭐 이야기 끝난 거지. 그럼요. 예, 그런 경우들 있는 것 같아요. 좀 복둥이라고. 그렇죠. 예, 뭐 누구 태어나고 나서 좀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분이 맞아요. 좋다 그러나? 맞아요. 예. 그런 게 약간 미신이긴 한데 예. 가족들끼리 암암리에 그런 게 있어요. 쟤는 쟤는 행운의 상징이야. 쟤는 자유의 여신상 같은 애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저런 것 같았어요. 어떤 그 행운이 작용을 해서 네. 김은희 작가도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빨이라 그러죠. 그런 빨. 그런 우분빨. 빨이 뭐예요? 라디오에서 빨이. 그런 발. 알겠습니다. 그런 발이 예. 작용을 한 게 글쎄요. 나중에 어딘 과학팀에서 어디 대학 연구소에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장항준 감독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장항준 감독 연출작 중에서요. 2017년에 발표했던 강하늘 김무열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스릴러물인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광란의 밤, 2번 송년의 밤, 2번 예, 3번 기억의 밤.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뭐 너무 쉽다. 네, 너무 쉬워요. 근데 예. 의외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그렇게 잘 된 영화는 아니라서. 근데 이게 요즘 나오면은 네. 요즘 이제 뭐 인기 많은 OTT 서비스들 있잖아요. 아. 거기 나왔으면은 이게 색깔이 딱 맞는데. 그런 건 나만 잘 안 돼. 그 중에서 다 잘 되고. 알겠습니다. 네. 자, 강하늘이 부른 사랑하는 마음 듣고 와서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짜릿한 건 없을 걸. 혼자선 알 수 없느냐. 저거 진짜 고태는 뚜라이네. 웬만하면 내 라이터 돌려주지. 어? 야, 네가 처리하고 나오지 따라와. 자, 가자. 부검은 죽은 사람의 유언을 들어주는 거라면서요. 피해자의 유언은 보험금을 남기는 거였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야 너? 공격할 때 생기는 상처하고 방어원을 구분하는 건 법의관의 기본이야. 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삼류야, 삼류. 네가 타던 택시, 널 뒤쫓던 그 남자들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택시 탔던 거랑 아, 장항준 감독님이 연출했던 작품들 세 개를 연달아서 컷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예. 굉장히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이 드네요. 예. 오늘 뭐 약간 뭐 히치콕 특집 같은 그런 느낌.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네,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요 세 편 빼고는 네. 예. 여러분 왜 이렇게 1등만 존재해야 됩니까? 너무 과작이야. 예. 너무 과작이야. 예. 이게 예. 어느 정도여야지 아, 작품을 자주 안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예. 이 정도는 예. 너무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간에 또 드라마도 몇 편 쓰고 예.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잘 안 됐을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글을 쓰잖아요. 아, 그래도 재밌는 레파토리 저기 그 생각하는 동안에 작품 네.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보단 두 배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미친 듯이 경주하는 것이 과연 노를까? 누구 한두 명은 걸어가고 누구 한두 명은 가끔 길에 서서 우두커니 서 있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네. 저 어떤 노련하고 네. 저 힘센 경주마 위에 올라탄 채로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 제가 그 김은희 작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아, 나는 진짜 제 와이프라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나 진짜 몇 명 못 봤어요. 근데 약간 일중독 느낌? 일중독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자고 쓰고 먹고 자고 쓰고 취미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나랑 술을 먹잖아요. 예. 작업실에서 막 술을 먹다가 저는 둘 다 너무 취해가지고 자요. 자고서 이렇게 언니야 앉을래? 그럼 아빠 난 조금 더 이따 잘게. 그러다가 탁 자다가 새벽에 깰 때 있잖아요. 탁 새벽이 아니지 거의 아침이지. 예. 탁 나오면 타닥타닥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술에 취해가지고 눈에 반쯤 감겼는데 치고 있어요. 와, 난 이걸 보면서 이거는 뭐 거의 슈바이처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진짜 엄청나다. 그래서 또 이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맞습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그냥 쉬어. 한 1년 쉬어. 사실 그래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아빠 오빠 지금 어떻게 쉬어. 야 은희야 언제까지 올라가야
만족을 하겠니? 뭐래 뭐래 그러니까 뭐래 뭐래. 어? 아니야 오빠, 나는 이제 조금 하다가 어차피 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찾을 거야. 어. 안 찾을 거야 그런 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빠가 무슨 두려운 게 그거다. 왜냐면 한 번은 실패할 텐데. 어떤 작가도 그렇잖아요. 아유 물론이죠. 그것들을 감당해내고 그것들 정서적으로. 어 그게 사실 가족들이 제일 두려운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이게 무너질까봐. 어. 안 되다 안 되다 되고 안 되다 안 되다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가 제일 좋은 밸런스예요. 그래서 오래 가는 사람. 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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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거 자체가 어. 한 번은 반드시 미끄러지는데. 아 그럴 때 이제 장항준 감독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렇죠. 그래야지. 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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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 근데 지금 뭐 김은희 작가님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네,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컷으로 들은 네. 라이터를 켜라 영화 그리고 드라마 사인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기억의 밤 참 다 네.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터를 켜라를 아. 예전에 처음 형 처음 장항준 네. 감독님 만났을 네. 때도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전 진짜 맞아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것도 진짜 시대를 너무 앞서 나온 영화고 아. 정말 보기 드문 좀 웰메이드 영화인데 요 중에 네. 감독님이 생각을 하기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만든 사람 입장에서 데뷔작이죠. 아 데뷔작. 역시 라이터를 켜라. 데뷔작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내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나요. 어디 지방에서 예. 지방에서 그 촬영을 이제 그게 첫 촬영이에요. 어. 지방에서 촬영을 하니까 이제 모든 촬영팀이 전날 그 여관에서 합숙을 해요. 그럼 이제 갔더니 전 또 감독이랍시고 방을 큰 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고 있는데 잠이 오나? 입봉인데. 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꺼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똑똑똑똑똑. 어 무슨 일이야, 감독님? 나와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밤에 무슨 큰일이야? 나와보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진짜 눈이 내리고 있는 거. 원래 예보에 없었는데. 눈이 그칠 기세가 아니에요. 촬영은 지금 접으면은 예를 들면 뭐 1,000몇백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1,000몇백만 원. 그렇지 보통 영화. 네, 네. 왜냐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영화를 찍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이거 한번 나가면 나중에 뭐 보조 출연을 못 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떡하죠? 그럼 뭐 그 옆에 있던 이관수 PD도 야 장 감독 어떡하지? 내가 아나? 근데 이제 감독 있어 보이고 싶으면 말을 많이 안 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 맞아요. 아. 왜 저 같은 이런 잽잽이들이 왜 없으의 역임을 당합니까? 예예 예. 예. 없으의 역임 당한 이유는 자꾸 입을 열 말을 해서 없으의 역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 나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봉을 하는 건데 경험이 없는데 속으로 생각했죠. 내리는 눈으로 펑펑 쏟아져라. 그리고 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눈이 그치고 내일 아침에 첫 촬영이 시작되면 내가 거기 가서 레디 액션을 외쳐야 되는데 모두가 날 쳐다볼 거고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너무 왜 두려워? 너무 영화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게 왜 두려워? 너무 기다렸던 순간이 왔는데 막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제가 막 개구쟁이처럼 막 산 것 같지만 또 이런 어떤 그 여린 마음도 여린 있고. 마음 그렇지 그리 여린 마음 좋아요. DJ는 다르시네. 예, 여린 마음. 예.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죠. 그래도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눈이 많이 와서 촬영이 취소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근데 다음 날 또 눈이 그친 거야. 너무 속상했지. 그래서 가서 촬영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레디 액션 배우들이 연기를 그 현장에 있었던 한 7, 80명의 분들이 제 컷소리 함께 전부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주목은 수단과 방법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어. 와, 이 잘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날 보는 거예요. 오케이냐 아닌지냐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 더 가냐 아니냐.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쁘면 어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출을 하는 이 많은 조감독들 출신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조감독을 안 갖추고 가서 특별히 현장감이 많지 않아서 그랬지만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막상 딱 투입이 됐을 때 보면 그 어떤 그 디테일을 배우진 않잖아요. 전시적인 걸 우리가
배우지. 그건 해보면서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 남편이 되는 법을 남자들이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에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지.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아, 남편이 되는 법? 좋은 남편이 되는 법. 좋은 남편이 되는 좋은 법.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은 한 번도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이 없어. 다 처음 해보는 거지.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드라마가 있어. 이상향으로서의. 그렇지. 근데 그 이상향에서 삐끗 어긋났을 때 그리고 부부끼리 싸움할 때 화를 냈을 때 우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드라마 속의 클리셰를 보고 우리가 떠올리는 거야. 그렇지. 마치 내가 이런 배운 것처럼. 그 감독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너무 떨리고 현장 가편 이런 거 없었나 그때? 현장 편집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메커니즘이 그때 필름으로 찍을 때니까 그렇지 또. 그렇지. 막 하고서 뭐 이렇게 좀 피크립이다 좀 돌려 다시 돌려봐라.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촬영 감독님이 김성복 촬영 감독님이. 답답하니까 말이지. 촬영 감독님들이 원래 이제 신인 감독 오면은 약간 텃세 부리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그분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장 감독 어때요? 그런 거예요. 참다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그분이 오세요. 오세요. 아니 뭘 모르겠어요? 신호. 아니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장 감독 그러면 애매할 땐 한 번 더 가면 돼요. 애매할 땐 한 번 더 가라. 그렇죠. 애매할 때 확신이 없는데 왜 오케이냐.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분이 왜 그 촬영계의 거장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 김성복 성복이 형이라 그래요 지금. 김성복 촬영 감독이 나한테 연민을 느낀 것 같아. 아, 저 불쌍하다. 그렇죠. 저 쬐끔하고. 네. 진짜 잘나던지 아니면 불쌍해 보이던지 생존 전략은 둘 중에 하나. 그렇죠. 이야 이거 강연을 들은 것 같은데. 네.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찍었는데 라이터를 켜라 어떻게 이렇게 걸작이 됐는지. 아 진짜 저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은 꼭 보시라고 청취자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걸작입니다. 네. 아무튼 그러면 찍으면서 제가 이제 또 적응력이 빨라요. 원래 저 같은 캐릭터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해요. 막 흥남철수 뭐 이런 거 하면서도 적응해서 막 뭐 구두 닦기 하고 막 미군들 앞에 달라붙어가지고 껌 달라고 막 이런 캐릭터들. 흥남철수 안 겪어봤잖아요. 그냥 혹시나 이렇게 역사 공부 청소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무튼간에 빨리 적응을 했고 그리고 감이 잡히면서 너무 현장이 즐겁고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이제 하면서 요신 요거 지금 고쳤으면 좋겠는데 배우더라고 얘기하고 그런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요. 우리 감독으로서의 장원준 감독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사실 또 그거에 못지않은 커리어입니다. 직접 출연했던 본인이 활약한 연기상들 컷으로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니들 뭐야 왜 자꾸 얘한테 껄쩍대고. 한준아 괜찮아? 왜?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무슨 참 좋아하는 시트콤인데. 우리 형제는 원래 약하단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거들이 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아니야. 우리한테는 아니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우리 형이요 인나 씨 좋아한대요.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지문뚝 하이킹인가요 지금? 네네 이게 지문뚝 하이킹. 그 정수기 설치 기사. 우리 형이 좋아한대는데 반응이 왜 그러시지? 네? 그럼 뭐 무슨 반응을 원하시는데요? 아니 뭐 그냥 거봐 내가 하지 말랬지. 좋아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두 분 다 발성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전 애인도 있고 아직까지 눈물 한 번도 없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거봐 내가 하지 말랬지. 사람 비참하게 시리. 뭐야 이게. 형 진짜 미안해. 형 근데 이 중에서 슈퍼 에고는 저희 감자별 윤리 체계를 내면화시켜서 형상화하는데 교수님이죠. 이건 부모들이 슈퍼 에고 나왔어요. 내면화? 이게 이제 나무 집에 가서 잘난 척하다 두드려 맞는 역할이에요. 모르시죠? 이게 왜 그 애들끼리 싸워갖고 대학살의 신들 예. 약간 그걸 패러디한 지금 뭐 내면화라는 게 무슨 신발 같은 걸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당신 유머를 진짜 시각들이 정말 맞는다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 형이 우리 마누라한테 이게 어디서 아니 근데
이거 다 김병우 PD 작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트콤에 출연한 건 다 김병우 PD님 때문에 출연을 한 거고. 친분?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영화 연출부 하다가 저 방송국으로 와서 FD를 했었어요. 여기 예. SBS 예능국에. 그때 AD가 김병우 PD였어요. 아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작가가 됐고 병욱이 형 김병우 PD도 입봉을 했고. 아. 네. 네. 그렇게. 예, 그 인연이 오래됐죠. 김병우 PD님 그러면 그때 그 입봉작의 LAR이라인가요? 그때 사실은 이제 이분이 원래 라디오 PD 출신이에요. 아 정말? 몰랐지? 너 전혀 몰랐네. 네. 이분이 원래 MBC 별이 빛나는 밤에 아~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거기 PD셨어요. 그리고 SBS가 개국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SBS에서 왜냐면 여기는 인력이 없으니까 좋은, 인력. 좋은 인력을 빼가려고 하는데 김병우 PD가 나는 SBS로 가 오케이 SBS로 가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나 TV를 하고 싶다. 아하, 이런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SBS에서 뭐라고 했겠어? 장난쳐? 막 이렇게 했지, 처음에는. 근데 SBS 지금 누구 목소리죠, 이게? 뭐 그때 상상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김명 PD가 그때 SBS에 다시 역제안을 한 게 그러면 와서 AD를 TV에서 몇 년 좀 해라. 좀 경험을 쌓아라. 사실 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에요. PD를 라디오 PD를 하다가 라디오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 SBS에 여기 TV 예능에 와서 AD를 해라. 이 쉽지 않은 건데 이제 받아들이고 그의 그분의 이제 TV에 대한 열망이 결국 SBS 이적을 이끌고 또 저를 만나게 되는 그런 두 인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아 여기 장수연 감독님 나오시니까. 네. 김은희 작가님 얘기도 듣고, 아 예예. 예, 김병욱 PD님 이야기도 듣고, 네. 너무 좋은데, 아 네. 본인 차기작, 아 제 본인 차기작은 글쎄 아까도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감독들은 평생 준비만 해는 것 같아. 준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터 같은 느낌을 가져요. 낚싯대를 세 대 놓느냐, 네 대 놓느냐. 고기가 안 오기도 입질이 오면 들으면 또 빠지고 어떤 날은 허탕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항차 있다가 6시간 만에 낚아올리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영화 감독들의 삶이 아닌가. 많이 영화 감독들을 많이 아시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 장항준 감독의 작품이라는 거는 대부분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네. 굉장히 경제적이면서 완성도가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주변에서 네.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아내가 쓰는 작품들이 또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나도 좀 뭔가 좀 규모 있는 거 아, 한번 해보고 싶다. 싫어. 왜? 이거 조그만 걸 해도 9천 원이고 큰 걸 해도 9천 원이에요. 근데 큰 걸 찍으면 돈은 좀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너무 신경 쓸 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럼 뭐 액션 시퀀스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미술 부분 엄청 들어가고. 그럼요. 막 3D 막 시뮬레이션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있는 아주 크지 않은 이야기 안에서 제가 거기에 집중하기도 벅차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저는 그런 게 훨씬 저한테 맞는 것 같고 좋아요. 영화는 제가 저한테 영화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한국 영화에 큰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영화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서 네. 뭐 무슨 영화사에 굵직한 걸 해야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국민들의 시름을 달래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요거 해가지고 좀 잘 돼서 다음번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그래 오로지 그런 우리가 왜 시장에서 과일 파시는 분들도 이 과일이 정말 너무 싱싱한 걸 들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근데, 좋으면 그만이야. 나 얘기 들으면서 약간 감동받았어. 그래요? 형한테 감동받게 되게 짜증나는데 나 감동받아. 진짜 네. 진짜 좋은 작품은 그럴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또 힘 뺄 때. 힘 빼고 할 때. 무슨 네. 뭐 커다란 뜻을 품어 대의를 품어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예. 어지웅 씨도 영화 평론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안 해요. 예. 이게 아 이제 안 해. 그 이 뭐라 그러죠? 너무 과잉인 영화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 전체 100신이면 100신, 120신이면 120신 중에 진짜 임팩트 있는 한 두세 신이 결국 그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영화의 뉘앙스를 결정하는데 이게 어떤 너무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1신부터 120신까지 전부 다 빡! 빡!
보는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막 계속 달리고 경주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까먹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보니까 약간 조금 까먹었지. 약간 그 눈빛이 이제 좀 불안해 보이고. 그래요. 중마고는 아닌데 제 표정은 이래요. 전 언젠가는 라이터를 네. 켜라 같은 작품을 또 만드실 거라고 아, 네. 믿어 의심치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 아유 감사합니다. 좀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윤종신 형님하고 이제 네. 두 분 이제 친하신 거는 네, 네. 다들 아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송은희 씨하고 계속 또 작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하고도 친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송은희 씨는 대학 다닐 때 같이 다녔죠. 아 정말. 네. 그럼 둘 다 대학 때 친 거? 아니 내가 대학 졸업을 내가 대학 복학을 했는데 그때 송은희 씨가 이제 그때 신입생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아 정말. 네. 그렇다면 나는 윤종신, 송은희 둘 중 누구? 정말 나의 베프?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어. 나는 송은희. 왜?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윤종신 너무 말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명은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 한 명은 들어야 되는데 둘 다 너무 얘기를 하니까 그 심지어 제가 윤종신 씨한테 언젠가부터 느꼈는데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들어요. 듣는 게 아니야. 딴 생각하지. 다음번에 무슨 얘기할까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야. 맞아.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럼 송은희 씨는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죠. 그게 근데 그게 이게 아, 너무 좋아. 사람한테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굳이 깊은 대화를 안 나눠도 그게 그 뉘앙스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송은희 씨는 그런 면에서 참 아 학교 다닐 때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후배였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저희 서울예전 그 남산에 있을 때 거기 이제 학교가 조그맣고 동네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 사는 아이가 자꾸 캠퍼스에 와서 뛰인다 논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수희 아저씨가 학교 밖으로 쫓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왜? 동네 꼬맹이가 대학교에 와서 노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자꾸 막 뭔가 이게 그때는 아이 얼마나 같고. 귀여웠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네. 감독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장영준 감독님과 즐거운 네. 시간 보냈는데 청취자분들도 너무 지금 즐거웠다고 네.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너무 다들 감사드리고요. 아 끝곡 김유나의 길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장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라면 에러.